엔터 사업하는 거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? 힙합 레이블처럼 뭐 막 단체곡 내고 막 옛날에 제가 딩고 했던 것처럼 뭐 그런 막 단체 활동이라거나 뭐 힙합적인 뭐 요소들 있잖아요. 그런 요소들을 많이 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뭐 영입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래퍼라는 그 이거를 이런 뭐랄까 큰 둘레에서는 벗어 그 작은 둘레에서는 벗어난 좀 더 큰 둘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단풍이요? 보여줄까요? 제가 카메라 뒷면이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항상 제 옆에서 자고요. 이번 앨범 몇 번 트랙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? 10번 트랙이요. 형도 코인에? 하는데 많이 꼬랐다. 코인 쇼만 존나 치다가 먹었네요. 왜 이렇게 뭔가 재미가 없어졌지? 애들이? 너네 감을 잃은 것 같아. 옛날에 재밌는 댓글 많았는데
내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런가? 이번 앨범에 빡센 노래가 없어요. 제가 앨범이 거의 다 싱잉 위주라서 빡센 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랩 스타일이요? 솔직히 랩 스타일이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죠. 진짜 많이 달라졌죠.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싱잉이라기보다는 힙합, 그러니까 힙합적인 요소를 가진 싱잉이 아니라 좀 더 아이돌 노래 같은 대중음악적인 싱잉에 가까운 거라서 좀 더 스트럭처나 곡 구성 자체가 많이 정돈돼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. 약간 힙합적인 싱잉은 이제 오토튠 엄청 걸고 트랩 드럼에다가 기타 사운드 섞어서 나오는 느낌이라면은 제 거는 조금 그냥 장르 자체가 노엘인 그런 앨범입니다. 그리고 싱잉이란 것도 솔직히 싱잉이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제 노래 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더불어 노엘 때도 1년 365일 가시덤불 장용준 뭐 이런 것들도 다 싱잉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W도 백스테이지도 그렇고 다 싱잉이 섞여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싱잉이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억지로 까는 거지 솔직히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싱잉이 유행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뭐 누구 따라하네 저기 누구 따라하네 이 지랄 하면은 존나 이해가 안 돼요 저는. 민초? 민초 빡센데? 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, 무슨 맛이에요? 진짜
궁금하긴 하다.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민초에 대해서 예민한지 갑자기. 저 마라탕 못 먹어요. 저 마라탕은 진짜 못 먹, 마라탕도 못 먹고, 깻잎도 못 먹고, 그 다음에 고수도 못 먹고.